네, 총선을 앞둔 여야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국민의힘 먼저 가보죠. 네,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 연이틀 수도권 민심 공약에 나섰는데요. 국회에 연결합니다. 장효인 기자. 네, 국회 나와 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한동훈 위원장 오늘 경기 용인과 성남에서 지원 유세를 벌이고 있습니다. 분당에선 양지마을이라는 재건축 추진단지를 둘러보는데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살았던 동네이기도 합니다. 한 위원장은 이 대표의 대장동, 백현동 비리 때문에 성남 시민의 명예가 훼손됐다며 성남을 다시 발전의 중심에 놓겠다고 했습니다. 공천을 미뤄왔던 지역구 9곳 중 5곳의 심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국민의힘 공천 작업도 사실상 마무리됐습니다. 한편 경남 밀양, 의령, 함안, 창녕 지역 공천이 확정됐던 박일호 전 밀양시장을 재직 시절 비위 의혹으로 공천 취소하고 경선 상대 박상웅 후보로 재의결했습니다. 당으로부터 비례대표 출마 제안을 받은 인요한 전 혁신위원장은 안철수 후보 선거사무소 개소식에 가기로 했습니다. 당은 호남 출신들을 비례 위성정당 후보자로 전진 배치하겠다고 밝힌 상황입니다. 네, 민주당 공천 작업도 마무리됐습니다. 다음 주쯤에 선거대책위원회를 띄우기로 했는데 공천 후폭풍이 여전합니다. 분위기 어떤가요? 네, 말씀하신 대로 민주당은 이르면 다음 주 월요일 선대위를 출범시킬 전망입니다. 친명 횡재, 비명 횡사 공천 잡음을 수습하고 지지율을 끌어올리겠다는 취지로 해석됩니다. 이 대표 외에 3, 4명을 공동 선대위원장으로 세울 가능성이 큽니다. 이해찬 전 총리나 불출마를 선언한 이탄희 의원,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 등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현재 친명계에 밀린 비명계가 승복 선언을 하고는 있지만 박용진, 전해철, 송갑석 등 남은 비명계 현역 지역구의 경선 결과에 따라 갈등이 재발할 수도 있습니다. 임혁백 공관위원장은 민주당 현역 교체율이 역대 최고인 45%에 이르렀다며 현역 교체에 대한 국민적 열망을 시스템 혁신 공천으로 실현시켰다고 자평했습니다. 한편 총선 불출마를 선언한 황운하 의원, 또 컷오프된 윤재관 전 국정홍보비서관, 정춘생 전 청와대 여성가족비서관은 오늘 조국혁신당에 합류했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전해드렸습니다.